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사부 채용 담당 팀장 이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도 춥고 한데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채용 설명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가 하는 업무 그리고 회사의 연혁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고 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설명회 잠깐 앞서서 배우 이재훈 씨 저희 홍보 영상인데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희 이거는 저희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가 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일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에 이제 설립되었다고 저희가 여기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2000년 7월 1일 전까지는 의료보험연합회를 전신으로 하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저희랑 같이 합쳐져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7월 1일 날 심사기구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심사평가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23년이 되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시면 우리 의원이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 그리고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일단 그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하면 낯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이제 본인이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건강보험료를 잘 쓰이는지 그 건강보험료를 이제 잘 써서 의료보장이 잘 되는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기관이 저희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수행 업무입니다. 주요 수행 업무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하고 평가인데요. 심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아무래도 요양기관,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으로 청구를 들어오는 금액들이 제대로 청구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부분은 그 의료기관들이 이제 뭐 항생제를 쓰는 비율 그리고 특정 수술을 잘하는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 잘하는 병원인지 항생제를 너무 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료비 확인 서비스인데요. 진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급여하고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급여는 여러분이 이제 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돼 있어서 직접 개인이 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 원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원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적정하게 그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너무 과다하게 청구가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돈을 돌려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또 DUR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약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실제로 그 DUR 서비스가 지금 전국에 있는 약국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임산부거나 혹은 이제 연령이 안 되는데 뭐 드시면 안 되는 약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처방됐을 때좀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그 약사가 한 번 더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 그 요일제별로 해서 이제 그때 한창 코로나 초기에 그 마스크 수급이 안 될 때 저희 DUR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 회사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재직하고 계신 그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는 또 그 본인의 의료 면허를 이용해서 선별 진료소라든가 이런데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던 그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좀 노력을 했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 이념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겠지만.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어떤 기관을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 해당 기관의 경영이념, 뭐 미션, 비전, 슬로건, 뭐 핵심가치, 그리고 인재상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금 알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제 경험 그리고 이제 경력 이런 것들을 해당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그 인재상과 잘 맞는지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면 이 회사의 인재상에 잘 맞겠다라는 걸 조금 자기소개서 등에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그 규모인데요. 보시면 지금 정원이 3,800명 정도로 이루어진 기관이고 지금 이제 10개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이제 뭐 10개 지원이 있는데 그쪽 지원에는 한 800명 정도 그리고 본원 원주에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지금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원주에서 이제 본원 집중형 기관이다 보니까 대부분 인력이 원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하고는 좀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상은 지금 국민을 위한 인재,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그리고 공정함으로 신뢰받는 인재, 창의적 인재 요 네 가지 저희가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채용 부스 오시면 이제 리플렛에도 다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실 때 다른 기관에서 쓰던 거를 뭐 복사해서 붙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관들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한두 군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은 알지만 그렇게 이제 타기관 거를 그대로 이제 성의 없이 복사해서 붙이거나 하면 본인이 결국은 이제 가장 면접까지 가져가는 게 이 자기소개서거든요. 서류 심사에서 일단 이 자기소개서가 뭐 어쨌든 평가를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해도 결국 면접 심사에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건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평원은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은 아예 기재란이 없고요.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사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신체적 조건 그 채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저희가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경력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필기 심사를 볼 때도 직무 관련성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면접 심사 시에는 저희가 면접위원들에게 그 블라인드 채용을 위비하지 않게끔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들도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 지원자분들께 뭔가 그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이제 뭐 좀 블라인드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입니다. 전형 절차는 대부분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공고하고 원서 접수를 14일간 거쳐서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면접 심사로 넘어가시게 되고 면접 심사에 합격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용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임용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하실 때 내셨던 서류들 이런 부분들이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습에 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공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 자격인데요. 요 네 가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저희 지금 하반기 채용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반기 채용 그 작년 하반기 채용 공고문 좀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채용 전형 시에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지역 인재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경력, 보훈, 장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 인재 그리고 그냥 일반 이전 지역 인재가 아닌 다른 뭐 대전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타 지역 인재들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원에서 인턴을 하시거나 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우대할 가산점이 있고요.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청년 인턴을 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타 기관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고 심사직이 있습니다. 저희 채용 같은 경우는 보면 크게 이 네 가지 직종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격 요건들이 다 있어요.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다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본인이 이 지원 자격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심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의료기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이런 면허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갖고 계시다고 끝이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임상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산직 연구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산직은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형별로 좀 살펴볼 텐데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네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자격 사항은 이제 뭐 잠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한국사라든가 한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그 ADSP 이런 그 타 기관들이 보는 대부분의 그 자격증들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대 자격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그 뭐 토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 조금 일부 뭐 SAS 자격증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따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직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행정은 이제 인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 사항은 이제 직무 관련돼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성실하게 기재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 사항 및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는 읽는지 안 읽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자격증 같은 거를 대부분 공공기관이 오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격증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은 결국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정도 그 차별점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지원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심사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그 하반기 채용 공고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용 공고 보시면 요 표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본인이 준비하시는 직종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 회사만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보는 자격증들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자격증들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 저희 쪽에 뭐 맞는 것들을 이제 그 추후에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뭐 저희는 공통적으로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다 보고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약간 그 직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전공이랑 보건 의료 지식이 약간 일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직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지식이 40문항이 다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NCS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40문항 40문항에서 총 80문항을 100분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서류 심사 아니 필기 심사 합격자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웬만해서는 본인이
부적합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하시는 요소고요. 저희가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부적격한, 정말 조직에 참 적합하지 않다,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좀 거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심사 같은 경우에는 다대일 집중 면접과 다대다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다대일 집중 면접은 3명의 그 면접위원이 계시고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면접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대다 토론 면접은 5명에서 6명의 정도의 그 지원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걸 이제 면접관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답이 있는 면접이라기보다는 그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지, 내 의견을 주장을 조리 있게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채용 정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채용 공고도 여기 띄우지만 채용 공고 외에도 저희가 변화되는 부분, 작년 채용이랑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사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저희 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기타 공공기관들 그 인턴 체험을 했던 걸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이나 이런 근무를 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점수를 드리지는 못하고 경력 점수에는 좀 들어가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호봉 산정이라든가 최종 입사하실 때 이제 경력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좀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산점 부분은 청년 인턴에 한해서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뒤에 분 먼저 하고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년 인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고를 하긴 하니까 청년 인턴 3개월 이상 되면 가점 부여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인턴 중인 사람들도 인원들도 그 이번 상반기 채용에 가점 3개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시점에 공고가 난다면 가점을 부여받는 게 가능한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채용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보통은 그 경력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뭐 채용 공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부터 혹시 오셨으면, 만약에 저희가 12월 15일 날 만약에 입사를 하셨다 그러면 3월 15일 이후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공고가 나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그 해당 그 3개월을 채운 걸로 보고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셔도 뭐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후까지 근무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또 뭐 수료를 상관없이, 수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가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궁금한 점은 서류 전형 평가 시에 토익 성적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성적이 우대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현재 유효한 어학 성적에 한해서 5년으로 이제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냈는데, 심사평가원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공고 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정보를 인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저희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거를 바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그 기재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할 텐데,
상반기 채용 공고가 이제 시점이 저희가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지금 한 3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 사실 지침이 뭔가 내려오지 않으면 적용을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타 기관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 이후 채용부터는 아마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좀. 안녕하세요. 그 타기관에서 청년 인턴 한 것도 가산점 반영해 주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심평원에서 청년 인턴 하는 가산점이랑 타기관에서 청년 인턴 하는 가산점이랑 혹시 점수는 동일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저희 이제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재직 중인 인턴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조금 취득 점수에 이제 3%를 우리원 재직했던 인턴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고 타기관 청년 인턴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1.5%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사회에 첫 발을 아직 내밀기 전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녹록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도 인턴 근무를 조금 하시면서 조금 경력도 만들고 이제 월급 받으시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타기관에서 인턴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들어온 뒤에 뭐 타기관 출신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른 가까운 공공기관들 이제 취업이 가능하시면 그런 기관들에서 인턴하시다가 오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에 10개 지원이 있는데 그 10개 지원도 인턴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연고에서 가까운 지원에 인턴 모집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지원하셔서 재직을 하셔도 본원 지원할 거 없이 가산점은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저희 그 체험형 인턴 이번에 채용 공고 기간에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60일로 지금 적어져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채용 공고에서 저희가 입사 지원을 할 때 90일 이상부터 저희가 적을 수 있다라고 적용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냈었을 땐 60일인데 저희가 인정이 되는 건 90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혹시 저희 인턴 채용 공고에 60일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그 저희가 제가 이번에 2월부터 시작을 할 12월부터 시작을 했던 인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12월부터 2월까지라고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5개월간 인턴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들어오신 아까 그 재직하고 계시다는 아마 인턴분도 아마 계약 기간은 5개월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가산점 받는 건 동일합니다. 그 심사직에서 사실 네. 문제 그 법 관련 문제랑 네. 그 관련 그러니까 심평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네. 저희 법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관련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회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 회사에 이제 지원하시는 심사직 분들이나 기타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북에 보시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뭐 기타 저희 회사 관련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보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조금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지금 이슈는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여기까지 받고요. 저희가 이쪽 그 같은 층 가운데 저희 신병원 채용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계속 운영을 하니까 혹시 부족했던 답변이 있으면 거기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